노식의 문화를 떠나 새로운 스승을 찾아 떠나던 유비는 어느 개울가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개울을 건너기 위해 바지를 걷고 있는데, 야이 귀 큰 놈아! 난데없이 어떤 노인이 유비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말이십니까? 그래 이놈아, 여기 너 말고 귀 큰 놈이 또 어디 있느냐?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요? 내가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거세니 네가 나를 좀 업고 건너거라. 노인의 말에 유비는 불평 없이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거의 도착할 무렵 노인이 갑자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짐을 놔두고 왔구나. 다시 건너가졌구나. 유비는 혼자 반대편에 가서 짐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노인은 너를 어떻게 믿냐며 막무가내로 다시 자신을 업고 건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유비는 다시 노인을 업고 원래 장소로 돌아와 짐을 챙긴 후 또 노인을 업고 반대편까지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노인을 업고 개울을 세 번이나 건너는 수고를 겪는 와중에도 유비는 싫은 내색 하나 비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으로 온 노인이 묻습니다. 어이 귀 큰 놈아, 귀찮을 법도 한데 어째서 그냥 가지 않고 또다시 나를 업고 반대편을 왕복할 생각을 하였느냐? 그러자 유비가 공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가버렸다면 제가 처음 어르신을 업고 강을 건넌 수고가 헛힘만 쓴 게 되고 어르신도 짐을 잃게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다시 강을 건넌다면 제 수고가 결실을 맺고 어르신께서도 짐도 찾고 개울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어린 나이에 벌써 그것을 깨닫고 있으니 대견하구나. 허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마. 너는 앞으로 지금처럼 수고를 할 땐 다른 사람이 그 수고를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필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인에게 절을 하고 길을 떠나던 유비가 불현듯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 여러분, 노인이 말했던 타인이 수고를 모르게 하라,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화되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정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론 감사하지만 속으론 모멸감을 느끼거나 고마움이 반감됩니다. 허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의를 받거나 지켜본 사람들은 훌륭한 인품에 매료되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조조, 부모 형제로부터 넓은 땅과 인재를 물려받은 송건과 더불어 유비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비가 인품을 바탕으로 인재를 모으고 백성의 지지를 얻은 까닭이며, 이는 곧 어린 날 노인과의 대화에서 얻은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